중에도 대박 이름 존재합니다. 하정우와 그냥 정. 아이고. 정말 이 영화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정우인 것 같은데 그렇죠. 사실 본명은 아니에요 둘 다. 하정우 씨는 김성훈이라는 이름이고 네. 그다음에 정우 씨는 김정국이라는 이름이 이제 본명인데 하정우 씨가 왜 하정우가 됐느냐의 그 과정이 배우 그 김성수 씨가 원래 쓰려던 이 하정우의 예명을 네. 어떤 모 감독이 마치 90년대 에로 배우의 이름 같은 거 쓰지 마라고 해서 버렸다가 당시에 같은 소속사 신인 배우였던 하정우 씨가 김영원 씨 아들인 거를 좀 숨기려고 네. 예명을 찾다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하면서 굉장히 이제 대박이 났던 그리고 정우 씨 같은 경우에도 본명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배우 같은 이름을 찾아봐라 해서 이제 정우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네. 최근에 보이는 행보가 좀 비슷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하정우 씨가 먼저 뭐 시나리오도 쓰고 감독으로 데뷔해서 이제 영화도 만들고 있는데 정우 씨도 사실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하는 거에 약간 꿈이 있는데 그 정우 씨가 주목받았던 영화가 2009년도에 나왔던 바람이라는 영화인데 네. 이 바람이라는 거를 초안을 처음 구상했던 사람이 바로 정우 씨거든요. 그만큼 그쪽으로 재능이 있고 본인이 한 한두 편 정도 시나리오를 이미 써놨다고 하니까 언젠가 감독의 또 정우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정우와 정우가 같이 꾸려가는 이 영화계의 모습이 조금 더 기대가 되기도